올해도 디기탈리스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 꽃은 크기가 한 80cm 정도 되는데요. 꽃대가 쑥 올라오더니 밑에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종 모양이로 돼가지고 디기달리스를 종꽃이라고도 합니다. 밑에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이 5월달이면은 6월달, 7월달까지도 피어 있답니다. 이렇게 차례로 올라가면서 꽃이 피는 것이랍니다. 이게 보기보다는 예뻐요. 그래서 굴라기로 심어놓으면은 엄청 예쁘답니다. 하얀색도 예뻐요. 분홍색도 예쁘지만 하얀색도 예쁘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분홍색이 더 예뻐요. 엄청 더 예뻐가지고 제가 이 디기달리스를 군데군데 많이 심어놨습니다. 요거는 시로도 잘 번식이 되고요. 번식이 돼서 이곳저곳에 제가 심어놨는데 올해는 씨앗 모종 씨앗 뿌려서 곳곳에 심어놨습니다. 이렇게 집 사방 곳곳에 심어놨더니 꽃이 예쁘게 이쪽에서도 피고 저쪽에서도 피고 그런답니다. 올해는 여기 올라가는 집 위에 요 자리에 모종을 다 심어놨습니다. 꽃은 아마 내년쯤에는 꽃필것 같아요. 요게요. 이렇게 하고 꽃대가 쏙 올라가지고 피는 건데요. 한 모종 500개 정도를 심어놨습니다. 아, 꽃 피면은 예뻐가지고 군데군데 많이 심어놨습니다. 여기가 와, 예쁘다. 실록의 계절인데요. 요즘이 꽃 피어 있는 거 보면 엄청 더 예뻐요. 데이지 사스타 꽃이 완전 환상적이죠. 이맘때만 되면 붓꽃이랑 같이 어울러져 데이지 사스타 꽃이랍니다. 마가렛이라고도 그러고요. 예쁘죠? 우리 집에 이맘때만 되면 피는 꽃이랍니다. 그래서 인증샷 찍으면서 어디에 또 디기달리스를 많이 심어놨느냐 하면요. 우리 장미꽃 있는 아래에 디기달리스를 쫙 심어놨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꽃 보러 가는 거고요. 장미는 정말로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샷 하고 성모님 앞에도 인증샷 하고 붓꽃도 여기저기에서 엄청 많이 심어놨더니 지금은 다 피기 시작했습니다. 엄청 예뻐요. 붓꽃도 예쁘지만 클레마티스 의아리꽃도 예쁘답니다. 디기달리스가 또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이쪽으로 집으로 오면 매발톱서부터 이쪽에는 무슨 꽃을 많이 심어놨느냐 하면 매발톱 받고 작약이랑 한바 겹작여 쭉 이쪽에도 붓꽃서부터 다 심어놨습니다. 으름나무서부터 이쪽에 디기달리스도 예쁜 색으로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 색은 조금 더 진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피기 시작 한 송이 한 송이 종꽃 모양으로 피기 시작을 한답니다. 예쁘죠? 그래서 인증샷 담았습니다. 요것이 우리 집의 디기달리스 종꽃이랍니다. 와, 으름 열매 나무가 소나무 타고 넝쿨이 쑥쑥쑥쑥 잘 뻗어 올라갑니다. 자개꽃도 예쁘죠? 축하 인증샷 찍으면서 오늘은 디기달리스 종꽃 찍었습니다. 예쁘죠?